바다 탐구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도 해서요. 항상 뭔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 가보는 바다는 육지의 경계 아니면 뭐 섬의 경계 이런 곳인데 연구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면은 정말 망망대해. 그 주변에 아무 육지도 없고 뭐 지명도 없고 그런 곳에 가볼 수 있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좀 신기한 곳에도 많이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할때 저는 자연과학부에 지구환경과학 계열로 입학을 했었는데요. 1학년 동안 이제 전공 탐색 과목들을 들으면서 전공을 3학년 올라갈 때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 해양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기회들이 몇번 있었고요. 또 해양을 나중에 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도 배를 타고 뭔가 탐구를 하고 탐사를 하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즐겁고 나한테 잘 맞는다.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양 탐사에 사실 이제 기술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 최근 100년, 15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먼 바다, 그리고 깊은 바다까지 관측을 할수 있게 됐고요. 사람이 배를 타고 가서 직접 관측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무인 관측 그런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지구를 관측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서, 뭐 예전이랑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수의 온도를 알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해양 표층의 온도만 알수 있다는 이제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전 지구적으로 다알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다의 색깔도 관측을 할수 있어서, 식물 플랑크톤 같은 게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바람 같은 것도 관측을 할수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을 알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다가 굉장히 깊은 곳이기 때문에요. 평균 수심이 몇천 미터 이렇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뭐 바다 깊은 곳 4천 미터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싶다 하면은 사람이 갈 수는 없고 장비를 내려야 될 텐데 그런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장비를 또 개발을 해야 될 테고 장비에서 신호를 받아야 될 텐데 뭐 케이블을 4,000m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니면은 장비가 이제 자료를 모아서 표층에 떠올라서 우리가 그거를 수거를 해야 될 텐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고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음향 신호 같은 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도 그 전달이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 깜깜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다에서 생기는 얼음인데요. 대기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은 바닷물도 얼게 되겠죠. 어는 점이 그냥 민물보다는 낮은데요. 그래도 충분히 온도가 낮아지면 바닷물이 서서히 얼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얼 때는 염분을 배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빙을 이제 먹어보면은 짜지 않은. 그래서 주변 물을 더 짜게 만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분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어느 곳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뭐 수십 년 동안 수집된 수온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수온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그 증가한 폭 중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거는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숫자를 이렇게 보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닿게 느끼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게 해양 생태학자, 생물해양학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산호를 연구하시고 직접 다이빙을 하시고 이런 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산호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었던 곳인데 해양 산성화로 인해서 산호가 더 없어졌다 뭐 이런 게 그런 분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직 이렇게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아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직 자세히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이게 어떻게 생기면서 뭐 소멸하는 과정까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또 이렇게 영향이 어떻다 뭐 이런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됐지만 명확하게 이런 원인으로 생긴다 이런 거는 아직 과학자들이 많이 탐구를 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모두가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뭐 저는 이제 물리해양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해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보통 이제 수치 모델 가지고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든요. 미래 기후에서 바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해류가 더 강해지고 뭐 따뜻한 물이 더 북쪽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는데 명확하게 이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